이달 들어 가장 기다렸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. CPI는 6.5%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.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과연 연준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지수가 8~9일째 랠리 행렬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 근원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힐 것이다,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. 간밤에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요, 그게 조금 더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CPI가 둔화됐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뭐 12월 달 뭐 CPI가 나왔는데 6.5%를 네. 기록을 했습니다. 뭐 지난 10월, 11월 달에 이제 7.1%에 비해서 이제 0.6%포인트 하락을 했던 거고요. 네. 뭐 지난 이제 6월 달에 9.1%에 비해서는 뭐 지금 뭐 2% 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전월 대비로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0.1%가 하락을 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혔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. 뭐 근원 물가 상승 CPI 상승률 같은 경우도 뭐 지난달에 6.0%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5.7%를 기록을 했고요. 뭐 전월 대비 상승률도 뭐 시장 예상치 0.3%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,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의 하락이 가장 이런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뭐 휘발유나 그다음 휘발유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하락폭이 좀 컸었고, 그다음에 신차도 0.1%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전반적인 차량 가격이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그 주거비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. 0.8%가 네. 올랐는데요. 지난 11월 달에 0.6%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주택가격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외식 관련된 물가지수도 0.3%를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은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여전히 상승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. 초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그래도 이제는 좀 가시화된 게 물가 안정세인 것 같은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가장 좀 주목하고 네, 있을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네. 네,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긴 했지만 아직도 격차가 벌어져 있기도 하고요. 네, 네. 맞습니다. 뭐 연준이 과연 이런 이제 CPI를 받다 보고 어떻게 이제 판단할 네. 것이냐라는 것과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근데 이번에 나온 CPI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아마 지금과 같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물론 이제 CPI 자체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초근원 CPI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근원 CPI 같은 경우도 5.7%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2%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네.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쉽게 기준금리 인상을 뭐 접는다든가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. 다만 기준금리 인상하는 속도나 폭은 좀 상당 부분 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1월 말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아마 베이비 스텝의 인상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과연 이제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그럼 다음번 3월 달에 FOMC 회의에도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아마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네. 연준 위원들 간에 여전히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5%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배적인 그런 이제 시각이다라고 보면 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까지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
뭐 오늘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0.25%를 올렸습니다. 뭐 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뭐 물가 상승률 자체가 5%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8개월 연속 5%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외국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1.25%로 벌어지면서 국내 채권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채권을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난 12월 달에 채권에 대한 순매도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채권 관련된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제반 여건상으로 보면 상당히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. 그 기자회견 내에서 과연 이번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두 번의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마 코멘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코멘트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